어떤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걸려있는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도 독일인인 젊은 청년 한 사람이 한 그림 앞에 서더니 가만히 그 그림을 쳐다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러한 성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마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아주 뜨거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 마침 그 그림의 그 밑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우리 찬송가 그 제목도 그런 제목 있죠. 그러면서 그 제목에 그 청년이 엄청난 감동을 받고 온 일생을 이제 이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중에 그 모라비안 형제회를 조직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던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라비안 선교회를 통하여 그 당시 18세기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선교회의 모임을 통하여서 유명한 인도의 그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선교자로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고 또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그 허드슨 테일러가 또 이 선교회에서 동방 선교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왜 저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토록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사실 제 자신도 이 전인치유 사역에 정말 결단하고 아주 헌신케 되는 동기 중에 하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몸으로 그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참 말이 없이 그냥 미소를 머금으시지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참으로 처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건한 그 사랑, 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말할 수 없는 배신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구나. 이러한 그 감동적인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기까지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권하다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슈네코라는 말입니다. 슈네코는
붙잡히다, 사로잡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어.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에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토록 내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기에 너희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강권이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길로 잘 가지 않아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보살핌과 희생적인 그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할지라도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어찌 배신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랑받은 자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확증한 것이 그 사랑의 확증이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그 능력이 뭐 종교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이 그렇지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진리다. 근데 그 진리는 뭐냐? 바로 사랑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에요, 위선. 또, 사랑이 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강요하지만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사랑 없이 그것을 강요한다면은 그것은 폭력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의 강둑 안에서 흐르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김영준 박사가 쓴 책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서 그 하버드대에서 연구소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은퇴 생활을 한국에서 하려고 오셨는데 그만 아내가 후두암에 걸린 거예요. 후두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의사로서도 이것은 현대 의학으로서는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이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진하게 참 기도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식이요법도 하고 또 약도 쓰면서 여러 가지 아주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암세포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암세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라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그건 과학자로 쓴 책이 아니라 그것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는 의학도였지만 의학자였지만 정말 과거에는 몰랐던 그 사랑의 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포, 병든 세포가 재생할 수 있고 또한 암을 이기는 항산화 세포가 그 효소가 살아나게 되고 모든 신진대사와 호르몬이 그 사랑의 생명의 능력으로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을 통해서 의학자로서 그것을 서술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임 치유 사역을 하는 제 자신도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건 뭐냐? 이것이 바로 가장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바로 그냥 감정도 아니요. 사랑은 하나의 어떠한 진리도 아니요. 사랑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이거 듣기 싫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속에 피가 솟구치는 감동적인 그런 사랑의 절규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듣는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듣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감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방해물도 우리에 대한 어떠한 방해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 요소의 활성산소도 생기게 되고 혈당도 올라가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또한 그 활성산소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암세포로 변하는 유전자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미움과 분열과 시기와 쟁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파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 인자를 파괴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그 세포를 그 몸의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저주하는 말 한마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얼마나 이웃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한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저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삶이 쉬워진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잘 믿고 하면은 모든 삶이 편해지고 행복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스팡크가 일어난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시,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옛사람으로, 옛 정력대로, 안목의 정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지속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또 실험을 통해서 모든 과정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를 진단할 때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의, 그러나 과학이 우리의 내면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학을 뛰어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가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친히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경험하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이별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의 아픔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의 그 실패를 눈으로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온전한 전인을 치료할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치유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치유라는 것, 전인 치유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절감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 성경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몸으로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런다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감동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바울 사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다. 이 종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한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받았을 때 강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찌 내가 범죄할 수 있겠나. 부모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어찌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 내가 아내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내 남편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가.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진 고통과 고난을 친히 몸으로 담당하신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뼈아프게 느낄 때, 뼈저리게 느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아, 그분이 참 두려운 분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누군가 죽으신 분이 계신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셨다. 그럼 그분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포천 수양관에 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만 해도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 근무 끝나고 예 밤에 이게 출발해서 가면은 한 밤 9시가 된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막 눈이 막 쭉 술 내려요. 근데 가끔 가다 깜짝 놀랄 일이 있어. 보면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렇게 눈이 쑥 쌓이는데 꼭 사람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아 우리 그 수양관 앞에 오두막집에서 사는 거린 노인이에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분은 술만 마시면은 그냥 뭐 멀리 멀리 갔더니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분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었대. 집사님. 기구한 운명이. 그래서 나중에 참 가족들과 또 떨어지고 혼자서 그 외로운 산골짜기에서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오면서 가면서 좀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이 돈을 주면 그 길로 가서 그냥 소주 몇 병을 사가지고 그냥 들이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험해요. 그래서 몇 번을 할아버지 위험합니다. 여기 동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할아버지를 그렇게 지키시는 꼭 그때가 되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깨워서 다시 차에 태워서 그 집에 데려다 놓게 하시고 한 번은 가보니까 우리 수양관에 가장 필요한 그 나무로 만든 사다리가 없어졌어요. 그 노인 할아버지가 그 사다리를 가져다가 그냥 부를 때 뿌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래도 이 믿음의 형제라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뭐 집을 질 때 보수공사를 할 때 도와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분 나를 찾아왔어요. 그 수양관에 있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뭐 장갑을 끼고 마스크도 하고 그냥 온몸을 그 비닐 그 무슨 앞치마를 두르고 말이에요.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저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 노인 할아버지 그냥 막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뭐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가집 그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계시는데 그 옆에 그냥 오물들이 다 깔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데려다가 발부터 씻고 온몸을 그냥 세척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손톱도 다 깎아드리고 머리도 이발도 해드리고 이렇게 말끔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이렇게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바로 앞에 그큰그 교회에 수양관이 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교회의 그 부지에 있는 오두막집.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천 명 되는 교회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노인 할아버지 하나 돌보지를 못할까.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러면은 이대로 두면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진단서를 쓰고, 또, 이 사람은 이제 요양원에 가서 꼭 돌봐야 될 그러한 중병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진단서를 써주고, 소견서를 써가지고, 그 캐톨릭에서 하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그 요양소가 있어요. 무료로 하는 요양소. 거기에다가 그냥 그 목사님이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제가 서류를 다 작성해서 드리니까 거기에다가 입소를 시켰어요. 얼마 후에 가니까 그냥 얼굴이 말끔해지고 환한 미소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물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섬기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 피로를 보고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행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이제 천국의 큰 자리 멸관 차지할 것을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말씀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깜짝 놀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물이라도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왜 실천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몸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전도하고 싶은 마음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한 영달을 위해서,
내 가족이 뭐 건강하게 살고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과연 내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야.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 그러나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몸 하나 건강하고 장수하고 사업 잘 되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돼.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이것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유명한 절이 있지 않습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점치는 것,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당하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라는 얘기. 이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뭐 신비적인 이러한 은사를 추구하는 것, 이것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내 육신의 일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뭐 고행하고 금식하고 뭐 살생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하지만 궁극적인 해방은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어떻게 음행하고, 어떻게 술 취하고, 어떻게 분열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입니다. 또한 내 눈이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 아름다운 것 추구하고 내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TV 광고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내 자신의 자랑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거 사실은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사단을 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 왜냐?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피가 나게 알리는 뭐 세대라 PR 시대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지 아니하면 나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넘어지고 싶습니까? 종기하고 되고 싶습니까? 패망하고 싶습니까?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 영원한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도록 보내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어요. 모든 질병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병든 세포를 고치고 암세포를 고치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고치고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